당신은 왕권강화 위에 태어난 사람. 다 죽이죠. 무조건 죽이죠. 그 다음 신문왕 제일 중요합니다. 신문왕이 신문왕에 딱 그냥 별표 쳐주세요 여러분. 신문왕은 별표입니다. 무조건이거든요. 신문왕은요 왕권 강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왕권 강화했던 사람 딱 3명 있어요. 신문왕, 광종, 태종. 그래서 저는 영어로 했어요. Newspaper King, Crazy King, Great Bell King. 광장은 누구냐? 광종입니다. 3명입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여러분 핵심이 있어요. 이 핵심 하기 전에 이 사람 노래 제가 만들었어요. 노래 볼까요? 당신은 왕권 강화 위에 태어난 사람. 다 죽이죠. 무조건 죽이죠. 여러분 왕권 강화하면 다 죽여버려야 돼. 김웅돌 난을 계기로 해서 다 죽여버려요. 광종 호족들 다 죽여버려요. 태종 외척들 다 죽여버려요. 죽여야지 왕권 강화 됩니다. 오케이. 왕권 강화 하려면 여러분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공식이에요. 왕권 강화의 공식 뭐냐? 재인군입니다. 재정입니다. 재정권 확보에 돈이 있어야지. 아, 뭐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뭐? 인사권입니다. 인사권. 그 다음 군사예요. 요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왕권 강화는 재인군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이제 왕권 강화할 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김웅돌난입니다. 신문왕의 장인인데 김웅돌난을 계기로 다 죽입니다. 그래서 김웅돌이 시험에 잘 나와요. 지방제도 청비합니다. 구조오서경. 전국을요 9개로 나누고요. 그중에 중요한 도시 5개를 만듭니다. 군사제도 구서당 10정. 중앙군을 만듭니다. 구서당이라는. 그 다음 10정은 지방군입니다. 경제 보면 관료전 지급합니다. 관료전은 관료들한테 주는 땅인데 여기 중요한 건 수조권입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예요. 그리고 노급폐지예요. 이 노급은 나중에 경제할 때 하겠지만 이거는 뭐냐? 경제력과 노동력까지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월급 못 주니까 마을 단위로 줘서 네가 거기 알아서 월급 받아가고 거기 있는 사람 네가 알아서 쓰라는 게 노급입니다. 근데 왕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 그 사람들 써가지고 사병 키워서 나한테 개기는 건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문왕이 어떻게 하냐? 노동력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노급을 폐지해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주거 폐지해야 돼요.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 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그래서 이거 암기팁은 기억 니은입니다.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이거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노급부터 나오기도 하는데 안 됩니다. 기억, 관료전, 니은, 노급. 기억, 니은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화적은 국학. 국립교육기관입니다. 유교. 유교를 왜 교육하냐? 왕권 강하죠, 여러분. 충이잖아요, 유교는 핵심은. 충. 그래서 필수 과목을 효경하고 노노 가리켜요. 여러분, 효하고요, 충하고 같은 말입니다. 나라에 효도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만파식직, 필이 불면 평화가 온대요. 이거 애니메이션도 있잖아. 필릴리, 필릴리, 필릴릴리. 무지개 연못에 웃음꽃 핀다. 개구리 왕눈이 있죠? 이거 노량진에서 하면요,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30대들은 막 웃죠. 막 하하, 알아요, 알아요. 40대는 뭐 그냥 같이 부르죠. 40대들은 같이 부르고. 이게 뭐 하늘에서 이게 떨어졌대요. 대나무가 떨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피를 만들 때 불면 그 일본 애들이 오는데 다 물러가고 파도 치는데 파도도 잔잔하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고. 신문왕 업적 엄청 많죠? 근데 시험지 나올 건 딱 정해져 있어요. 암기팁이 뭐냐? 암기팁은 만국돌 9개입니다. 만국돌 9개예요. 만, 만파십적. 필릴리, 필릴리. 국, 국학. 김웅돌의 난. 구주오서경. 구서당 10정. 만국돌 몇 개? 9개. 꼭 기억하세요. 만국돌 9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재인군 들어갈게요. 재정. 여러분 재정 뭐였어요? 기역, 니은. 관료진 취급하고 노급 폐지했잖아요. 인사권 어떻게 했습니까? 국학. 교육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인재를 뽑겠다고요. 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김웅돌란 해가지고 애들 다 죽여버렸죠? 이거 군사야. 다 죽이는 것도. 그 다음 구서당 10정. 구서당 10정. 김웅돌의 난. 그렇죠. 신문왕 왕권 강화책을 추구했다. 재인군. 재정, 인사, 군사를 추구했다. 그리고 만국돌 9개 암기팁 딱 끝.